안녕하세요. 하보람의 리얼타임 하루여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와 함께 48일 동안 하루하루 몸의 변화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입은 의상 어떤가요? 자, 저는 보통 요가복 하면 민소매를 떠올리기 쉽지만 이렇게 티셔츠로 된 것도 있는데요. 이런 티셔츠를 입을 때는 요가 후에 바로 밖으로 나가야 되거나 혹은 민소매가 조금 부담스러울 때 즐겨 입습니다. 특히 지금 입은 티셔츠는요, 이렇게 뒤쪽에 오픈되어 있는 포인트가 있어서 동작할 때나 움직임이 조금 더 편안하고요. 전 이렇게 밝은 계열의 핑크색을 입을 때 하의를 어두운 색으로 매치하기보다는 조금 더 같은 밝은 톤으로 맞춰주기도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리얼타임 하루 요가 시작해 볼 텐데요. 하루 일과를 보내고 나서 정신적인 피로도 쌓이지만 몸의 피로도 쌓이기 마련이죠. 자고 일어났을 때 피로가 풀린다면 좋겠지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묵직한 몸으로 일어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아침 저녁으로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요가를 준비했습니다. 저와 함께 시작해 볼까요? 오늘의 대표 동작은 등과 허리에 경직된 근육을 풀어주는 발라사나에서 상체 좌우로 늘리기와 오래 앉아 있어 짧아진 다리 뒷면을 늘려주는 외가리 자세입니다. 네, 시작 자세는 바즈라사나라는 무릎 꿇고 앉는 자세인데요. 뒤꿈치를 살짝 떨어뜨리고 엄지 발끝을 모아서 그 사이에 엉덩이를 내려놓고 앉아줍니다. 허벅지 안쪽을 꽉 조여주는 힘을 주시면 발목이나 발등이 눌리는 느낌이 훨씬 적어지실 거예요. 꼬리뼈가 너무 바깥쪽으로 들려 있을 때 꼬리뼈를 살짝 아래로 당겨서 허리가 많이 꺾이지 않게 척추는 바르게 세워줍니다. 그 상태에서 가슴을 가볍게 들어올려서 정수리를 조금 더 곧게 세워주고 이제 양손 끝을 엉덩이 옆쪽 바닥으로 뻗어줍니다. 어깨끝 한 번 더 깊게 당겨주고 천천히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가 숨을 내쉬면서 고개를 오른쪽으로 기울여 보세요. 이때 왼쪽 팔의 안쪽부터 귀가 멀어지고 천천히 다시 숨 마시면서 내쉬는 숨에 왼쪽으로 기울여 봅니다. 턱이 들리지 않게 턱 아래로 당겨주고 다시 숨 들이마시면서 고개 중앙 내쉬며 한 번 더 오른쪽으로 조금 전보다 더 멀리 기울여주고 이번에는 오른손 그대로 가져가서 왼쪽 귀옆머리의 측면을 지그시 당겨줍니다. 아래로 누른다는 느낌보다는 조금 더 멀리 당겨낸다는 느낌으로 그 자세에서 세 번 더 깊게 호흡 이어갑니다. 뭉쳐있는 어깨가 조금씩 시원하게 늘어나는 걸 느껴줍니다. 천천히 손 풀고 마시는 숨, 고개 정면으로 내쉬며 반대쪽 왼쪽으로 길게 기울여주고 마찬가지 왼손 가져가서 오른쪽 머리 측면 바닥으로 누르는 느낌보다 앞으로 당겨내는 힘을 조금씩만 더 실어보세요. 그럴수록 오른손 끝은 더 멀리 바닥으로 뻗어내고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가 내쉬는 숨에 조금 더 오른쪽 귀와 어깨가 멀어집니다. 종이 움츠려 있었다면 지금 어깨 시원하게 풀어냅니다. 천천히 숨 들이마시면서 손 풀고 정면으로 돌아와서 어깨 긴장 한번 가볍게 풀어주시고요. 그대로 이번에는 양손 깍지를 껴서 손바닥 천장을 향해 쭉 뻗어 올려줍니다. 이때 가능하면 두 팔이 귀 옆으로 갈 수 있게 어깨 가슴 한 번 더 활짝 열어주시고요. 불편하신 분들은 손등을 천장 쪽으로 가져가서 팔꿈치를 살짝 접어주셔도 좋습니다. 그 상태 숨 깊게 들이마시면서 손바닥 천장 쪽으로 쭉 뻗어냈다가 숨 내쉬면서
배꼽을 등 쪽으로 당기고 등을 하나하나 펼쳐내듯 손바닥 앞쪽으로 밀어냅니다. 다시 숨들이 마시면서 이번에는 꼬리뼈에서부터 척추 하나하나 손끝까지 길게 뻗어주고 다음 내쉬는 숨에 다시 한 번 더 등을 둥글게 말고 손바닥 앞쪽으로 멀리 어깨까지 시원하게 열어줍니다. 호흡과 함께 몇 번 더 이어갑니다. 숨들이 마실 때 이번에 시선 가볍게 천장 바라보고 내쉬는 숨 내내 등을 펼쳐내듯 배꼽 쏙 끌어당기고 턱도 쇄골 쪽으로 다시 들이마십니다. 숨 깊게 마시는 내내 몸을 움직여서 가슴 열고 내쉬면서 등 둥글게 앞쪽으로 손바닥 쭉 뻗어 기지개 켜듯 다시 마시는 숨에 손끝 위쪽으로 들어올려서 상체를 바르게 세워주시고요. 내쉬면서 양손 크게 원 그려 아래로 내려놔줍니다. 어깨 한번 부드럽게 앞뒤로 풀어주시고 자 이번에는 앉아 계신 상태에서 저는 조금 더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 여러분은 그대로 앉아 계신 상태 다시 한번 더 숨 들이마시면서 양손 깍지를 껴주시고요. 엉덩이를 가볍게 들어 올렸다가 엉덩이를 왼쪽 바닥으로 내쉬는 숨과 함께 내려놔 주시고요. 아마 지금 왼쪽 엉덩이와 옆구리 연결되는 부분이 많이 당기실 거예요. 그 상태 조금 더 손끝 멀리 밀어내서 몸의 왼쪽 측면을 활짝 열어줍니다. 숨 내쉴 때마다 조금 더 몸의 왼편을 길게 스트레칭하고 호흡이 불편하다면 어깨를 너무 꽉 조우고 있을 수 있어요. 어깨 긴장 다시 한 번 더 풀어냅니다. 다시 천천히 숨 들이마실 때 엉덩이를 바닥에서 들어 올려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한 호흡 더 깊게 채우면서 손끝 위로 들어 올리고 이번에 엉덩이 반대쪽으로 들어서 오른쪽 바닥 상체 앞으로 숙여지지 않게 몸의 옆면을 활짝 열고 가슴 들어 올리고 어깨 긴장은 풀어줍니다. 그 상태로 세 번 더 깊게 호흡 이어갑니다. 마지막 한 번 더 숨 깊게 들이마시고 숨을 내쉬면서 엉덩이 조금 더 아래로 이제 천천히 다시 엉덩이 중앙으로 가지고 와서 양팔 바깥쪽으로 툭 하고 떨어뜨려줍니다. 어깨 긴장 한 번 더 풀어주고 호흡이 편안하게 이제 그 상태에서 다시 한 번 더 숨 깊게 마시며 양손 높이 들어 올렸다가 내쉬는 숨에 왼손 등으로 오른 허벅지 무릎 바깥쪽을 밀어주고 오른손 허리 안쪽 깊게 감아서 왼편 허벅지로 가져갑니다. 두 팔 사이에서 배꼽에서부터 상체를 조금씩 부드럽게 뒤편을 향해 회전시켜줍니다. 이때 어깨만 움직이지 않게 갈비뼈와 가슴이 함께 회전할 수 있도록 호흡과 몸을 조금씩 더 연결해 갑니다. 숨 들이마실 때는 척추 사이사이를 늘려주고 내쉬는 숨에 어깨 끝을 조금 더 멀리 보내 시선도 먼 바닥으로 가져갑니다. 다시 천천히 마시는 숨에 돌아와서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양손 끝 들어 올리고 내쉬는 숨 반대쪽 오른손 등 왼무릎의 바깥쪽 왼손 등을 허벅지 안쪽 깊숙이 고정해주고 두 팔 사이에서 배꼽 아래서부터 가슴이 회전할 수 있게 숨을 들이쉴 때는 척추 사이사이 곧게 뻗어주고 내쉬는 숨에 조금 더 왼쪽 갈비뼈 가슴을 측면으로 회전시킵니다.
천천히 마시는 숨에 양손 높이 들어올려 올라오고 내쉬면서 원 그려 그대로 아래로 가지고 옵니다. 바지라사나로 계속 앉아 계신 상태 유지하고 계시죠? 그 상태에서 이제 양무릎을 조금 넓게 열어주실 거고요. 발끝은 붙인 상태, 양손 한 손 한 손을 앞쪽 바닥을 향해 가져갑니다. 손끝 멀리 뻗어내서 갈비뼈가 두 허벅지 사이에 들어갈 만큼 깊게 상체를 낮춰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숨을 깊게 마시며 척추를 정수리 방향으로 쭉 밀어내고 내쉬면서 가슴을 조금 더 바닥 쪽으로 깊게 낮춰봅니다. 다시 마시는 숨에 고개만 살짝 들어서 양손을 그대로 어깨 넓이 유지한 채 오른쪽 바닥으로 이동시켜줍니다. 숨 내쉬면서 왼쪽 가슴이 최대한 바닥과 가까워질 수 있게 상체를 깊게 낮춰주고 이때 머리만 내려가지 않고 가슴을 조금 들어 올려서 허리 뒤편 길게 늘려 상체 전체를 낮춰줍니다. 거기서 숨 깊게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하나 다시 들이쉬고 내쉬고 둘 마지막 마시는 숨 왼손 끝 조금 더 멀리 뻗어내서 내쉴 때 왼쪽 몸의 측면 길게 늘려줍니다. 셋 천천히 숨 마시며 고개 들어서 반대쪽으로 완전히 이동하고요. 양손 간격은 동일하게 어깨 넓이에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며 천천히 오른쪽 몸의 측면이 길게 늘어날 수 있게 상체를 아래로 깊게 낮춰줍니다. 숨을 깊게 마셨다가 내쉬어주고 하나 다시 들이쉬면서 척추 사이사이 늘려주고 둘 마지막 한 호흡 더 마실 때 오른손 끝 조금 더 앞쪽으로 멀리 뻗어서 깊게 내쉬어줍니다. 셋 천천히 마시며 고개 들어 올리고 양손 다시 중앙으로 가지고 오시고요. 그대로 엉덩이를 들어 올려줍니다. 이제 허리를 길게 늘리고 어깨를 시원하게 열어주는 퍼피 자세를 이어갑니다. 양 무릎은 그대로 어깨 넓이 정도, 발끝은 서로 가까이 붙여주실 거고요. 그 상태에서 어깨 아래 손이 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양손을 매트 끝 정도, 여러분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매트 끝 혹은 그보다 조금 더 앞쪽까지 멀리 밀어내 보세요. 이때 엉덩이가 앞쪽으로 자꾸 나온다면 골반 뒤로 보내서 계속해서 무릎 위에 고정시켜 둡니다. 그 상태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에 골반은 그대로 고정된 상태에서 가슴과 어깨를 바닥으로 낮춰서 천천히 허리 뒷면 갈비뼈의 앞쪽 그리고 마지막에 어깨 겨드랑이 안쪽을 시원하게 늘려줍니다. 턱을 바닥에 대고 계셔도 좋고 조금 불편함이 느껴지신다면 이마 그대로 바닥에 혹은 어깨에 눌리는 느낌이 너무 강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어깨를 조금 더 들어 올려서 손끝에서부터 꼬리뼈까지 일직선을 만든 상태로 호흡을 깊게 유지하셔도 좋습니다. 그 자세 기지개 켜듯 시원하게 세 번의 호흡을 더 이어갑니다. 숨을 내쉴 때 몸에 긴장이 남아있다면 긴장 조금씩 더 풀어주고 다시 한 번 더 갈비뼈 크게 열고 닫아 호흡하고 마지막 한 번 더 숨 깊게 들이마셨다가 내쉬며 최대한 가슴 바닥 가까이 가져갑니다.
천천히 그대로 마시는 숨에 몸을 일으켜서 테이블 자세로 돌아옵니다. 그대로 엉덩이 뒤쪽으로 가져가서 이제 두 다리를 앞쪽으로 뻗고 앉아주실 거고요. 발끝은 계속해서 천장 쪽을 향해서 세워둔 상태, 발끝이 바깥쪽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뒤꿈치로 바닥 지그시 눌러줍니다. 엉덩이를 들썩들썩해서 엉덩이 뼈가 바닥에 잘 닿을 수 있도록 그 위로 척추를 바르게 세워주실 거고요. 이렇게 앉았을 때 몸이 뒤로 눕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드신다면 무릎을 살짝 접어서 무릎 세운 상태, 허리 뒤쪽을 먼저 펴줍니다. 단다아사나라는 자세고요. 척추의 강한 힘과 골반을 잡고 있는 앞쪽 근육, 장요근의 힘으로 내 몸을 계속해서 세워주는 자세입니다. 그 상태로 호흡만 해도 아마 땀이 나실 거예요. 숨 깊게 다섯 번 마시고 내쉬는 걸 반복해줍니다. 손바닥은 바닥에 닿는다면 바닥에 가볍게만 내려놓습니다. 시선은 코끝을 바라보고 무릎 접으신 분들도 마찬가지 척추 정수리 방향으로 길게 뻗어서 엉덩이 짧아진 근육을 늘려주는 걸 먼저 해보세요. 그 다음 서서히 무릎을 펴서 허벅지 뒤쪽까지 늘려줍니다. 한 번 더 숨 깊게 들이마시고 다음 내쉬는 숨에 이제 양손 정강이 옆쪽 바닥을 짚거나 또는 발날을 잡고 천천히 상체 아래로 깊게 숙여줍니다. 파스티모타나사나 깊은 전굴 자세 몸의 뒷면 짧아져 있는 근육을 효과적으로 늘려주고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어주는 요가 자세입니다. 숨을 들이쉴 때는 척추 다시 한 번 더 정수리 방향으로 내쉬는 숨 가슴이 조금 더 무릎과 가까워집니다. 만약 상체를 숙여 내려가는 게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머리가 내려가려 하기보다는 무릎 조금 전처럼 세우신 상태에서 복부와 허벅지가 먼저 가까워지고 그래서 엉덩이 근육이 먼저 늘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면 허리와 허벅지가 조금 더 편안해집니다. 많이 내려가지 않더라도 내가 머물러 있는 자세에서 몸의 느낌을 천천히 바라보고 호흡을 편안하게 이어가줍니다. 마지막 한 호흡 더 깊게 내쉬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며 상체를 바르게 세워줍니다. 바르게 그대로 앉은 상태에서 오른 무릎을 먼저 세워주실 거고요. 그 상태 오른발을 왼무릎의 바깥쪽 바닥으로 가져갑니다. 팔꿈치로 오른무릎을 감싸거나 또는 왼팔의 바깥쪽으로 오른무릎을 밀어내서 무릎이 기울지 않도록 해주실 거고요. 오른손끝은 엉덩이 뒤쪽 바닥을 조금 가까이 짚어서 상체가 뒤로 눕지 않게 해줍니다. 숨을 들이쉴 때 상체를 길게 세워줍니다. 내쉬면서 무릎 밀어내는 힘으로 천천히 갈비뼈가 조금 더 오른쪽을 향해 회전할 수 있도록 이때 시선은 내 오른 어깨 넘어 먼 바닥을 바라봅니다. 비틀기 자세에서는 몸에 긴장이 들어가기 쉽기 때문에 더욱 호흡을 깊게 이어가고 남아있는 긴장감을 덜어내는 데 집중해줍니다. 마지막 한 번 더 숨 들이마시며 척추 사이사이 공간을 만들고 내쉬며 그 공간만큼 상체 조금 더 회전시켜봅니다. 천천히 숨 마시면서 상체 바르게 중앙으로 가지고 와 무릎 풀고 반대쪽도 이어갑니다.
왼발 바닥, 오른 무릎의 바깥쪽 무릎 감싸주시거나 또는 팔의 바깥쪽으로 강하게 밀어줍니다. 숨 들이마시며 옆구리 양쪽까지 모두 길게 내쉬는 숨에 가슴을 조금 더 회전시켜주고 이때 뻗은 다리 발끝도 계속해서 천장을 향할 수 있게 골반은 정면을 바라보는 상태를 유지합니다. 깊게 내쉬는 숨에 상체 조금 더 멀리 회전시켜주고 허리에서 보다 가슴에서 회전이 조금 더 일어날 수 있도록 오른쪽 가슴 조금만 왼벽을 향해 비틀어 봅니다. 그대로 천천히 숨 마시며 정면으로 돌아와서 다리 뻗고 앉아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자세 외가리 자세를 해볼 텐데요. 허벅지 뒷면을 정말 강하게 늘려주고 스트레칭 해주는 자세입니다. 자, 먼저 앉아 계신 상태에서 왼무릎을 안쪽으로 살짝 접어주실 거고요. 엉덩이 양쪽에는 체중을 골고루 실어줍니다. 오른무릎을 세우고 양손 손바닥, 오른 발바닥 아래를 감싸줍니다. 천천히 숨 마시면서 오른발, 오른 무릎을 90도까지 펴주고 거기서 머물러서 허벅지 뒤쪽의 감각에 조금 집중해 봅니다. 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천천히 다시 한 번 더 내쉬는 숨에 오른발 바닥 사선 방향 천장 쪽으로 페달을 밟듯이 발끝 당겨서 발바닥 안쪽을 멀리 밀어 허벅지 뒤쪽 더 끌어올려 발 완전히 뻗어 주실 거고요. 오른 다리 뒤쪽 조금 더 길게 늘려주셨다면 내쉬는 숨에 조금 더 정강이 이마 가까이 가지고 오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머무른 위치에서 호흡 깊게 이어가 줍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허벅지 뒤쪽 조금 더 정강이 쪽으로 한 번 더 숨 깊게 마시고 내쉬고 다리를 많이 들어 올리려고 상체가 뒤로 눕는다면 다리 살짝 낮춰서 상체 바르게 세워 주실 거고요. 마지막 한 호흡 더 깊게 내쉬어줍니다. 천천히 무릎 제자리로 접어내서 발바닥 아래로 내려놓습니다. 반대쪽도 한번 이어가 볼게요. 오른 무릎 접어주실 거고 앉아있는 자세를 편안하게 먼저 만들어줍니다. 왼발 바닥 아래 깍지를 끼고 숨 들이마시면서 상체 바르게 세워서 왼발 앞쪽으로 무릎 90도 그대로 내쉬는 숨 조금 더 가능하신 분들은 발바닥 천장 쪽 사선 방향 멀리 밀어내고 허벅지 뒤쪽 길게 늘려서 호흡해줍니다. 상체 뒤로 눕지 않게 복부 허벅지가 계속해서 가까워집니다. 발끝 몸쪽으로 조금 더 당겨내면 다리 뒷면에 늘어나는 느낌 조금 더 강해집니다. 마지막 한 호흡 더 깊게 내쉬고 천천히 올라갔을 때와 똑같이 반대로 무릎 아래로 접어줍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습관에 반대로 두 다리 양반 다리 또는 요가 자세 수카아사나로 앉아주실 거고요. 양쪽 엉덩이 체중 골고루 실어서 편안하게 앉아줍니다. 네, 오늘처럼 뭉친 근육을 풀어내는 요가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점은요, 몸이 더 긴장하지 않게 하는 점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자세를 하실 때 몸에 긴장이 더 들어가거나 자세를 완벽하게 하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호흡을 편안하게 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20분 후에는 보다 개운해진 몸과 마음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